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추운 아침입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밤 9시 50분에 마감되는 승무패 69회차 대상 경기 중에서 10경기를 모아서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H조에 편성된 2번, 8번 경기와 C조에 편성된 11번, 12번 경기는 오후 시간에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69회차 이변 예상 구간으로 회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겨울 인생의 최종 마킹 구간 또한 오후에 따로 멤버십 전용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의 프로토 조합 방송 또한 초저녁 시간에 멤버십 전용 채널로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숨한번 고르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E 그룹의 1번, 3번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 라치오가 셀틱을 안방 로마로 불러드립니다. 원정팀 셀틱은 이 경기를 이겨놓고 페예노르트가 꼬마에게 패하기만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6라운드 홈에서 페예노르트를 잡으면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행선지가 정해집니다.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축구 경기에 불가능이란 없겠죠. 셀틱이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는 이것 단 하나입니다. 자, 라치오는 꼬마와 페예노르트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에서 결자해지하려면 무조건 승리밖에 답이 없습니다. 꼬마와 죄송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페예노르트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라치오의 순위 변동은 있겠지만 세팀 모두 자력으로 16강으로 가는 길이 있는 만큼 양보 없는 싸움들이 예상됩니다. 셀틱은 수학적으로는 3위가 가능하긴 하지만 상위 세 팀이 물고 물리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먹히는 순간 수건을 던지고 리그 생각이나 하든지 아니면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매한가지인데 빌드업하고 닭공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라치오는 선제골을 빼앗기는 순간 전술이고 나발이고 모든 일들이 꼬이는 만큼 전반부터 조심스럽게 전개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팀이 한 골을 넣기 전까지는 적막이 흐르는 로마를 예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선취골이 중요한 경기인 만큼 셀틱의 온두라스 국대 루이스 팔마의 경고 누적 결장이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마에다의 꼬마전 퇴장 징계 결장도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반면에 경고 누적 결장하는 중원의 베치노와 종아리 부상으로 제외되는 중앙 3천의 로마그로니를 빼고는 팀 경기력에 지장을 느낄 만한 별다른 결장자가 없는 라치오로서는 후르아시와 덴마크 국대 오라일리의 운신의 폭만 줄이면 쉬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선취골을 뺏기는 당황스러운 경우에는 무승부까지 염두에 둬볼 만한 경기이긴 하지만 후르아시, 오라일리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뒤 날아다니고 있는 턴불, 요주인물들이 국한된 셀틱이네만큼 라치오의 거친 압박이 이들을 집중 포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틱의 탈압박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1번 경기는 홈 라치오의 단통 승리 구간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경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튈지 안개 속에 갇힌 경기입니다. 지난 주말 리노 코케 꼬리아에게 적절한 시간에 의미심장한 교체를 감행하면서 네덜란드 원정에 대한 각오를 간접 표현한 시메오네 감독의 마드리드가 점유율은 버리고 페예노르트의 약점을 파고드는 경기 흐름을 예상을 해봅니다. 상대 팀의 아픈 데만 골라서 그곳만 계속 패는 시메오네 감독의 여우 같은 전략을 만끽하실 수 있는 매치업으로 전망되고요. 반대로 실패하면 그 대가가 큰 작전이기도 해서 홈에서는
깡패 기질을 곧잘 드러내 보이는 페예노르트에 모조리 20대 초중반의 젊은 일레븐에게 역관광 당할 수도 있는 경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서려고 사놓은 주사위가 있어서 굴려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선택은 페예노르트가 선빵 놓고 꼬마가 대갚아 주고 끝나는 무승부 구간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의 그 전술에 또 한 점을 더 보태주고 싶습니다. 3번 경기는 페예노르트의 무패 구간을 동시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죽음의 조가 어떤 조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F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승점이 4, 5, 6, 7로 포커판 스트레이트에 한 장이 모자라는 F조인데요. 5라운드가 끝나면 5, 6, 7, 8로 스트레이트를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4번, 5번 경기로 편성되어 있고요. 5번 경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조 1위 도르트문트와 조 3위 AC밀란의 매치업입니다. A매치 이후의 분위기는 모르겠고 경기력은 도르트문트가 나아 보입니다. 직전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미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최상의 폼을 유지하고 있다는 유세를 하는 것 같은 승리를 챙긴 도르트문트이고 AC밀란도 피오렌티나에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수비수들이 만들어낸 승리였지 팀 밀란이 만들어낸 승리로 보이지는 않는 경기력이었습니다. AC밀란은 1차전 무승부의 수응갑이었던 레오도 결장할 듯 보이고요. 오카퍼와 2선의 무사도 불발이겠죠. 원래 그 리그 중반이 다가올 때쯤이면 부상 병동이었던 도르트문트가 오히려 언메차의 궁뎅이 부상을 제외하면 깔끔한 상태입니다. 마치 96, 97 시즌에 유벤투스를 누르고 챔피언 반지를 끼던 때의 도르트문트가 떠오르는 건 겨울 인생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챔스에서 세리에A 팀과는 잘 만나지 못했던 도르트문트가 가장 최근에 세리에A 팀과의 경기라면 3년 전 라치오, 4년 전 인터밀란이었죠. 두 번 모두 3-1, 2-0으로 깔끔하게 패하고 돌아갔던 이탈리아 원정이었기에 AC밀란과의 일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법한 도르트문트입니다. 결론입니다. 실속 있는 경기 운영으로만 본다면 AC밀란을 그리고 현재의 멤버 구성이나 화력으로만 본다면 도르트문트를 선택하고 싶은 겨울 인생입니다. 5번 경기의 선택은 끈적끈적함이 장점인 밀란의 접착력이 떨어져 있는 느낌과 성굵은 축구로 회귀를 하고 있는 도르트문트 라인업 하나하나의 컨디션에 누수가 없어 보인다는 부분에서 원정 도르트문트의 승리 구간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구간은 승패였는데 어차피 투마킹이 의미가 없는 구간 같아요. 승패하면 무 나오고 무패하면 승 나오고 승부하면 패 나오는 아주 멋진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도르트문트의 승리적으로 유턴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4번 경기. 정말 축구 분석의 길이 이렇게 험난할 수도 있구나를 가르쳐주는 경기입니다. 누가 봐도 홈 파리를 픽해야 정상이라고 하겠지만 또 이런 경기를 믿지 못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지난 뉴캐슬 원정에서 먼지나도록 두들겨 맞았던 파리의 복수혈전입니다. 그냥 복수전이 아니라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승리만이 파리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멤버가 더 나아진 PSG와 토날리와 데니엘 번이 빠져 조금 허술한 듯 보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윌슨의 공백 말고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준 지난 주말의 뉴캐슬이었습니다. 이런 경기는 분석으로 접근하기보다 팀의 절박함이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무장이 어느 팀이 잘 되어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나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공방전이 예상되니 만큼 이 말도 안 되는 투표율은 아무리 상식적인 마음으로 쳐다봐도 이해가 안 가는 짝대기입니다. 69회차 승무패에서 단 한 장의 카드로 준비해둔 지우개 찬스를 4번 경기에서 내려놓겠습니다. 4번 경기의 선택은 경기 자체를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승무패 3마킹으로 안착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G그룹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8강행이 결정된 맨체스터 시티와 라이프치히의 자존심 대결을 수도 있고 친선 경기가 될 수도 있는 6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에서 도르트문트와의 사이 경쟁이 점화된 상태이고 다음 일정인 14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와 맞대결 일정도 잡혀있는 터라 그리 몰입도가 강한 매치업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이프치히는 세스코와 올모, 베르너의 결장이 예상되고요. 맨시티는 그릴리시와 코바체치, 누네즈의 부재가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맨시티도 리그에서 승점 1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선두 아스날도 추격해야 하는 마당에 한 경기 차 내로 좁혀져 있는 5위 토트넘과 4위 에스턴빌라로 이어지는 연전이 2연전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풋볼 머신이 아닌 이상 이 경기에 올인할 이유는 단 1도 없는 맨체스터 시티이기도 합니다. 부상자도 속속 출연하는 시기이니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피지컬로 도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경기로 사로되며 서로 가식 없는 플레이로 일관하겠지만 서로가 윈윈하는 무승부 구간에 도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홈팬들에게 실망 안겨주는 걸 또 싫어하는 펩 감독이라는 걸 감안해서 홈 승리 구간까지 복식으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6번 경기의 선택은 홈 맨체스터 시티의 승무 구간을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경기 그들만의 리그 영보이스와 체르베나의 유로파 플레이오프 티켓을 잡기 위한 3위 쟁탈전입니다. 조별리그 성적도 1무3패로 똑같고 상대의 승점도 똑같지만 골득실에서 앞선 홈팀 영보이즈가 3위로 유리한 고지이기는 합니다. 영보이스는 마지막 라운드가 라이프치히 원정이고 체르베나는 홈으로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과 박싱데이 준비에 여념이 없을 맨체스터 시티를 불러들이는 일정입니다. 비겨도 3위를 할 것 같은 영보이스와 이기면 3위로 유로파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쥘 것 같은 체르베나라서 비록 그들만의 리그지만 피 튀기는 접전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차전은 정말 일진일퇴 모든 기록지들도 반으로 접으면 데칼코마니가 될 정도로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었고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매치업입니다. 어차피 소액으로 즐기는 회차인지라 겨울 인생은 조금만 가능성이 있는 역배더라도 독식을 위한 짧은 짝대기라면 마구 포획을 하겠습니다. 독자님들도 이번 회차만큼은 겨울 인생 집값게 뭐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한번 제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24,000원 소액 복식이니 두 경기나 세 경기 정도 겨울 인생 그 자식 배팅 구간 확 비틀어서 독자님들만의 신박한 구간을 만드시면 세상 모릅니다. 신기루 같은 독식 1등이 독자님들의 아침잠을 즐거운 비명으로 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 비틀면 다 틀릴 수도 있으니 구간 선택 잘하셔서 목요일 아침이 독자님들의 생애 가장 기쁜 아침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경기의 선택은 홈 영보이스의 단통 패배 구간으로 간 큰 행보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인생의 축구이야기 채널 방송의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식사를 하시죠. 잠시 후 D그룹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은 D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벤피카가 홈에서 5연패를 할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한 경기입니다. 지난 소시에다도 원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리 스퀘커치 알렉산드바 주축 3인방의 부상 복귀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건 위험신호이긴 하지만 팀 분위기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는 벤피카입니다. 소시에다드에게 완패한 이후에 직후 리그 경기에서 선두 스포리팅 CP를 잡고 선두 탈환을 한 벤피카입니다. 그것도 네베스의 94분 동점골을 시작으로 97분 극장골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극적인 역전승으로 선두에 올라섰으니 아마도 벤피카가 가동 중인 B옵션의 예열이 마친 것으로 아마 사료가 됩니다. 축구는 멘탈 게임이라고들 하죠. 토요일 컵 경기에서 파말리카오에게 몸풀면서 2대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이어간 벤피카가 일요일 유벤투스 원정에서 긴장 끝에 무승부를 거둔 밀란보다 위닝 멘탈에서 앞서 있다고 느껴지고요. 홈 벤피카가 지지 않는 그림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3번 경기의 선택은 좀 더 공격적인 마킹으로 가져갑니다. 홈팀 벤피카의 단통 승리 구간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경기. 조 1위 소시에다드가 오스트리아의 찰츠부르크를 불러드립니다. 이 경기만큼은 쉽게 가겠습니다. 데디치를 비롯해서 팀 내 평점 1위부터 6위까지 6명 중에서 4명이 아웃되어 있는 찰츠부르크입니다. 지난 밀란과의 챔스 이후에 리그 두 경기에서도 분데스리가 1위 팀의 위용치고는 초라한 경기력이었고요. 소시에다드가 아무리 저렴한 축구를 시전하여도 승리를 챙기면서 조 1위를 굳건히 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14번 경기의 선택은 홈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 구간을 미련 없이 가져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경기니까. 미네는 일찌감치 8강을 확정한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맨유가 경합을 벌이는 형국인데 5라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축구팀인지 재활병동인지 때론 구분이 안 가는 올 시즌의 맨유였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레시포드까지 징계 결정이고요. 부재가 예상되는 선수 이름을 거론하기도 정말 지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래도 8강의 마지막 발악을 해야 하는 맨유라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홈 갈라타사라이의 스트라이크죠. 인터밀란에서 219경기 124골의 레전드 이카르디를 못 믿기도 그렇고, 맨유를 수없이 상대해본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하도 펄펄 날고 있는 시점이고, 참 대량 난감한 경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경기력이나 뭐 팀에 처해진 상황보다 DNA를 믿는 게 가장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9번 경기의 선택을 DNA를 믿고 가보겠습니다. 홈 갈라타사라이의 무패 구간을 더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 파이널 스테이지의 재판입니다. 69회차 승무패 대상 경기에 편성된 14경기 중에서 가장 손쉬워 보이는 경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프로토 140회차 고배당 퍼스트 픽으로 점 찍어둔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B그룹의 알짜배기 경기 에스타디오 라몬 산체스 피스완에서 맞짱 뜨는 조 4위 세비야와 조 2위 아인토벤의 경기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0번 경기의 선택은 홈 세비야의 단통 승리 구간의 대못을 받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69회차 승무패 대상 경기의 예상 구간 분석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오후에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에서 C조와 H조 네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